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10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동학개미 이벤트. 2020년 이제 7개월 남았는데요. 닥터K, 팀K, 팀K로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을 6개월 결제하시면 1개월 플러스 서비스 해드리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신규로 10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1.09% 하락, 나스닥은 신고가 갱신 또 해나가면서 1971년 이후로 10,000포인트 달성했다라는 소식 들려지고 있습니다. 0.25% 상승, 반도체 지수 0.03% 하락,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조금 하락 조정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1.57% 상승, 하락. 오늘 실수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자, 크게 의미 부여할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들,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작게 나올 거 뻔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로존 좀 흔들렸고요. 그에 비해 나스닥 강세 보였던 이유는 파항으로 대변되는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굴뚝주 위주의 다우존스가 또 강하게 좀 최근에 올라왔다면 나스닥이 그 바톤을 좀 이어받았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환율도 체크해 보시자면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겠다라는 이야기는 뭐로 다시 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렸다 이겁니다.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약달러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 달러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 달러 약세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1197원을 이제 터치한 1200원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니까 이러한 상황이면 외국인이 원화 자산인 우리나라 주식 들어오기에 별 무리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들어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전일도 조금 갭 상승, 이틀 동안에 갭 상승 이후에 조정, 갭 상승 이후에 조정, 이러한 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콜옵션 이제 내일 만기인데 상당폭 많이 콜옵션 사들어 왔던 것을 장중에 확인했거든요. 110억씩 사들으면 가만 냅두지 않는다. 외국인도 콜옵션 사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부분일 테고요. 큰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작은 부분일 텐데 개인 투자자가 콜옵션 많이 달라들면 지수는 뭐 크게 가지 않는다가 정설이에요. 자, 외국인은 선물 옵션 포지션 중에 옵션 포지션은 콜 옵션 상승 방향 배팅, 풋 옵션 매도. 그래서 상승 배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전일 기간이 상당히 많은 폭의 큰 폭의 3,999억의 매도 나왔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기간은 매도 나온 반면에 외국인 매수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선물이 이제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9만 1000 계약입니다. 역대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일단 내일까지는 뭐 큰 폭의 폭락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폭락 나오면 저기 선물 다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조정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다면 내일 정도까지는 끌고 가다가 만기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변동성이 나타나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잘 체크해 봐야 될 테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면 되느냐.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 대거 차익 실현 내지는 물량을 축소해야 될 것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교체 하면서 우리는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 잘 들으십시오. 소폭 손실이 나더라도 이전에 지금 현재 잘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축소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내지는 상황을 봐서 홀딩할 만하면 그대로 홀딩할 테니까 만약에 5일선 이탈한 큰 음봉이 떨어진다면 그때 긴장 좀 하면 된다. 조정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 재확산 우려도 좀 있고요. 그에 반해 뉴욕주도 다시 경제 재개한 그런 상황. 여러가지 호재와 악재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 또 상당히 여러가지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섣불리 하락 방향이다 이렇게 또 예단하시면 상승할 때 그냥 넋놓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월선 이탈할 때까지는 적절히 포트폴리오 잘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연락이 완전 단절이 되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 뉴스를 보면요. 나좀 봐라. 북한에서 나좀 봐라. 이겁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될지도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요. 북미 간의 대화의 의지를 잘안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시위를 하는 듯합니다. 일단 해필 왜 우리 남북 간의 연락소를 연락을 차단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의미에서는 그냥 완전 진짜로 연락을 단절하기보다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이슈, 몰이 내지는 선점하려는 협상에서 우선권을 좀 가지고 가려는 그러한 전략적인 조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 하나 보시면요. 은행에서 5월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저도 시내를 나가보니 제가 부산 출신인데요. 여러분들 뭐 자갈치 시장, 국제 시장 아시죠? 남포동이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점포가 많이 피었어요. 제가 제 평생 그렇게 많이 점포 핀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자영업자들 상당히 애로 때문에 연체율 급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 다시 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만 해도 4명이 지금 확진자가 추가가 됐거든요. 가족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다시 경제 재개하려는데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팀원들 반갑습니다. 디스코, 이미지님, 야장님, 타비 반가. 자, 그래서 상당히 갭 상승 이후에 흔들어버리고 갭 상승 이후에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갭 상승했기 때문에 풋옵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콜옵션도 여기 원위치보다 조금 밑입니다만 그죠? 종가 기준으로 올라갔다 흔들흔들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다 녹아요. 그러면서 전일 지금 집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둘다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거든요. 자, 콜옵션 295를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 콜옵션 295를 한번 보시면 그 상황 여실히 나타납니다. 자, 이 풋옵션이네요. 콜옵션 나와라. 뿅. 295. 자, 보시죠. 그냥 간단하게 보시죠. 이 5.13이었는데 1까지 갔습니다. 80% 까진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1번 눌러 예이야. 갭 상승했다가 그냥 흔들흔들흔들 밑으로 내려오면 프리미엄 다 빼먹고요. 반토막 내놓고 다시 갭 상승했다가 밑으로 조지니까 5.13이 1.5까지 다 반등은 했습니다만 상당폭 큰 폭으로 80% 가까이 종가에는 70%입니다만 조져버리고요. 풋옵션은 볼 것도 없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풋옵션 29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옵션 290. 풋옵션 290은 크게 많이 내리진 않았네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풋옵션 285이 정도 보시면 밑으로 배팅 많이 하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많이는 안 빠졌네요. 풋옵션은 그 앞에 많이 빠진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풋옵션 한번 볼까요? 자, 많이 빠졌죠? 그죠? 빠졌죠? 확인해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 콜옵션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카카오 매수 들어갔는데 퍼펙트! 올라가고요. 더존 비존도 15% 이상 먹고 다시 재매수한 거 퍼펙트! 상승! 슈프리마, 와, 어저께 4인데 5% 넘게 날아갔어요. 다시 원위치 왔습니다만. 자, 휴대폰 새롭게 또 출시,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공인인증서 폐지, 결정됐는데, 지문인식이라든지 안면인식, 이런 부분 강화될 수 있는 이슈 충분히 있어요. 여기서
쭉더 갔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 오택과 같은 종목은 날씨 지금 되게 덥거든요. 그리고 뭐 미세먼지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쪽으로 충분히 한번 이슈 들어올 수 있는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니 들어 갑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좀 처지고 있습니다만 15% 물량 뺏기 일부러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남북 간에 흔들림 있을 수 있는 거 감안했어요. 더 처지면 적당히 추가해서 반등 놓을 때 빠져놓으면 별 무리 없고 한번 들고 가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중장기 성향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자, 포스코케미칼 어저께 딱 전량 매도했습니다. 위에서 매도, 매도, 다 매도. 그리고 더존비존 카카오 풀로 실었어요. 성공! 포스코케미칼 고점에서 다 던져먹고 카카오로 갈아탔는데 올라가네. 그죠? 더존비존 올라가네. 이게 순환매 예측 내지는 교체 매매에 진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은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어저께 삼성전자 매수할까요? 노 그랬습니다. 더 밑으로 처지기 전까지 매수 안 합니다.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딱 처지기 직전에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갈아탄 건 대박. 그죠? 삼성중공업 등등등등 갈아탄 건 대박. 야, 진짜 짜릿하네. 카카오가 간다 말이지. 그죠? 더존비존도 뭐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먹고 먹고 또 먹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카카오 올라가는 거 봐. 자, 현재, 여기가 강세죠. 여기로 꼽았어요. 더존비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네. 야, 어떻게 이렇게 순환매가 척중을 할수 있지? 와, 미치겠다. 뭔가 하면요. 최근에 흐름이 순환매가 빨리빨리 들어옵니다. 조금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차익 실현 물량 나와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잽싸여 갈아타잖아요. 그죠? 원래, 그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팔아먹고, 그 앞에 팔아먹었던 더존비존, 이런 거 교체가 들어가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카카오, 신규 매수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와우. 일단 시장 약간 약세입니다. 자, 미국 선물 지금 현재 다시 추가 상승. 자, 유가 40달러 인근에서 자꾸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가 좀처럼 여기 박스권 여기 하단은 안 깨고 있네요. 왜?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참, 그래도, 닥터K 팀원들 내지는 구독자 중에 우리 서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그죠? 무슨 이슈 있냐? 이런 궁금해 한다. 이렇게 하니까 방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가 찾는 수고를 조금이라도 들고자 댓글로 그런 뉴스들 올려주는 모습 상당히 고맙습니다. 끈끈함 느꼈습니다. 땡큐! 야, 해필 온택트로 딱 들어와. 아, 진짜. 순환매 예측이 퍼펙트예요, 퍼펙트. 올라갔던 거딱 끊고 나오고, 그거 거의 다 고점이에요, 거의 다 고점. 갈아탄 건또 가고, 와, 진짜. 자, 여러분들.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죠? 수익률 현황 앞미터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카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 가입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가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요. 그냥 연일 수익입니다. 연일 수익. 자, 포스코케미칼 들어간 거 수익. 그죠? 980. 엔지캠 생명과학 이건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런 거 이야기 확실하게 합니다. 870. 그죠? 그냥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텍, 현대차, 슈프리마, 오텍,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그죠? 자, 여기도 벌게요. 추가로 인증해 준 거거든요. 포스코케미칼, 현대차, 삼성전기 10% 보이시죠? 현대중공업 22% 보이시죠? 다 끊고 나왔어. 삼성전기 8%. 그죠? 함께 하실 분 함께 하시라는데 아직도 검증이 더 필요합니까? 더 검증하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5월달 수익 공개 2억 5,200, 5,400, 900, 5,490. 지금도 잘 가고 있어요. 6월달도 9% 이상 지금 수익 나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 9%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언택트 쪽으로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택트 먼저 조정받았거든요. 먼저 조정받았다 이겁니다. 요즘에는 그냥 안 가요. 그냥 안 간다니까요. 좀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조정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좀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조정받아요. 도전비전 올랐다 싶으면 여지없이 조정받는데 한 번에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전비전 같은 경우에 20일을 하회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죠. 상단까지 갈수 있는데 여기서 좀 비실비실 되면 다시 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 아시겠죠? 그러나 카카오는 좀 달라요. 카카오는 20일 이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고점 인근까지 좀더 강하게 상승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이버가 먼저 반등했거든요. 같이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죠? 현대엘리베이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기관 내용 싹쓸이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그냥 적당하니 들어가면 돼요, 이거. 슈프리마, 이거 17% 먹었거든요? 어저께 4인데 퍽 날라갔는데 다시 와서 그렇지. 좀처럼 안 죽어요. 어저께 많이 놀랬다, 안 놀랬다? 많이 놀랜 사람 1번 눌러, 예야! 여기 4 땅인데 빡! 날라갔습니다. 와, 저도 놀랬어요, 저도. 요, 미스터 초이. 어디 갔지? 오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먼저 한번 매수 오게. 여기서 매수! 빡! 한번더 먹을 것 같아. 한번더 먹을 것 같습니다. 왜? 강하게 돌파했고요. 밀렸는데 20일 딱 지지합니다. 그건 노 프라브럼이거든요. 홀딩입니다. 오텍? 날씨 더워 죽겠어요. 지금 에어컨 틀어놨습니다. 크게 밀렸는데 그대로 들어올리고 그냥 옆으로 술술술술술술술 길고 있습니다. 한번 퍽 하고 뜰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대차.
현대차 벌써 매도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 10만 7천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들고 가볼 만합니다. 자, 카카오 같은 종목, 잔파도 그럽니다. 주고 살려고 얼마나 노리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전 비전을요, 우리 팀 대표 선수만 딱 혼자 들고 왔어요. 이 괜찮아 보이는데, 딴데 풀베팅 돼 있어가지고, 알아서 그냥 사가지고 신나게 먹었거든요. 와, 여기까지. 와, 투로 가야 되는데, 아, 따라갈 것 같습니까? 따라갈 것 같냐고요, 꼭대기에서. 안 따라갑니다. 눌려주기만 해봐. 21인데까지 눌려주기만 해봐. 딱 눌려주길래 10만 8천에 딱 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로 띄웁니다. 그죠? 11만 7천 원 정도에 끊어 먹었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찔끔 가는 데다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다시 사들어갑니다. 20일 인근이니까 밀릴 거 각오하고 사들어간다. 딱 그랬습니다. 밀리면 추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추가. 그리고 다시 반등. 이렇게 우상향 치수가 하고 있는 종목이 한번 무너지면 끝 아닙니다. 리바운드 나오기 때문에 20일에서 한번 샀을 때 밀려도 밑에서 비빌 언덕이 있다 이겁니다. 추가 매수하면 반등 나올 때 지금 끊어도 플러스거든요. 제가 분할 매수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카카오 손가락만 빨았어요. 와, 이거 사야 되는데, 와, 이거 씨 언제 조정받아? 조정을 받아야 사는데 끝까지 올라갔어요. 이것도 대표 선수 혼자 먹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좀 잘한다 잘한다 혼자 하고 있었는데 여기 딱 왔습니다. 사 그럽니다. 올라가잖아. 20일 인근에 사, 그죠? 그렇게 하면 손실 적습니다. 수익 날 확률 높아요. 다 그런 포인트예요. 이렇게 돌려낸 초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나 제가 인격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데서 사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사자마자 물리잖아요. 그죠? 왜? 뉴스 뒤늦게 듣고 저 선주 좋다 좋다 하니까 나중에는 어떨지 몰라도 단기간 고생하고 물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대 우리 여기 샀어요. 30% 가까이 먹었어. 그죠?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셀티론 헬스케어도 예전에 여기서 사서 어떡할까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저는 여기서 사서 17%딱 먹고 나오는데 꼭대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셀티론 헬스케어 10만원 드디어 넘고 있습니다. 홀딩입니다. 셀트리온도 올선 이탈하기 전에는 홀딩 가능하다.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홀딩. 야, 초이. 야, 초이 이름, 아, 죄송합니다. 막 대달라 했잖아. 내가 형이지. 편하게 한다. 초이. 미스터 초이. 여기서 먼저 노스님한테 사. 그랬고. 미스터 초이. 돈 있으면 여기다 질러. 붕 날랐을 때 되게 놀랬지. 솔직히 끝까지 갔어야 더 놀래게 해주는 건데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플러스잖아. 추가로 더간 거. 꽁이. 야, 도전 비전도 먹고 먹고 또 간다. 야, 참 진짜. 박수. 저를 위해서 박수 쳤어요. 저를 위해서. 이럴 때 박수 짝짝짝짝 나야지. 아, 퍼펙트 하잖아, 퍼펙트해. 이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댓글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잘난 척, 너무함. 이렇게 나. 잘난 척입니까? 팩트지. 아, 좀 하면 어때? 우리 팀원들 돈막 벌고 있는데 좋아 죽겠는데. 시장 안 좋았어요. 시장이 날라갔으면 할 말도 없어. 시장이 꼬꾸라지고 뭐 흔들흔들 난리 났는데 우리 건다 올라갔어. 큰 흐름을 한번 보시라니까. 틀린 게뭐몇 개가 있는가. 큰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심지어는 시장의 흐름도 다 맞췄어요.
콜옵션 개인이 연락이 110억씩 들어오면 안 올라갑니다. 딱 그랬거든요. 올라갔습니까? 확 쳐졌지. 여기도 미국 올라갔다고 개인이 선물 들어오고 콜옵션 들어오면 안 올라갑니다. 딱 그랬습니다. 경상도로 올라갑니까? 조지잖아요. 선물 옵션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닥터K가 선물 옵션으로 13년 이상 했습니다. 총 경력 중에 13년이 선물 옵션입니다. 지금 크루드오일도 제가 주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크루드오일도 여러분들 그죠? 닥터K 최근에 6연승입니다. 이거 봐봐. 아무도 조회 안 해. 이거 봐봐. 조회 한명딱 했어. 그죠? 좀 이상해. 닥터K 돈 벌었다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봐요. 그죠? 이거 뭐 쉬울 것 같아요? 재수일 것 같습니까? 우연일 것 같아요. 큰돈 아닙니다. 저녁에 1시간 정도 용돈 벌이 한 건데, 그죠? 6연승입니다. 유튜브 하는 애들 중에 6연승 저렇게 하는 애 있으면 한번 좀 소개시켜줘요. 허구한 날 깨지는 애들 천지입니다. 천지. 자, 시장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예측 그렇게 해볼게요. 미국이 빠져서 지금 현재 선물을 개인이 좀 강하게 사주고 있는데, 미국이 빠져서 어떨까 이렇게 만약 고민, 그죠? 하락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면 의외로 적당히 버티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뭐 빠져봤자 그거 빠지는 축에도 속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말을 해주네요. 미국 선물이 주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강하게, 뭐 강하게 나오는 편 아닙니까? 0.4 같으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안 밀리고 그냥 슬슬슬 올라가려고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호, 양호. 그죠? 이 패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기관이 코스피 사주고 외국인이 코스닥 사주고, 외국인은 코스피를 잘안 사줘요.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이야기 한번 해봐요. 시간 없으니까, 이것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선물을 신나게 사놨어요, 선물을. 현물은 외국인 크게 많이 사들어온 거 없어. 최근에 좀 사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선물을 신나게 사놨기 때문에 같이 현물 사버리면, 포트폴리오상 너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선물 저거 청산 어느 정도 되고 그 바텀 터치하면서 현물을 사들을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전 비전 올라갑니다. 카카오 올라가고요. 야 이거 슈프리모가 좀 시원찮긴 한데 괜찮아요. 포스케미칼도 양호. 안 좋아서 던졌다기보다 다른 거 갈아타려고 들어갔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토해내기도 싫고 아직도 던진 가격 인근이야. 아직도 그 대신 여기 들어갔잖아. 훨씬 낫잖아. 맞죠? 타비가 하는 내용 그뜻 아닌 거 알고 있다. 여기서 잘 던지내고 여기 들어가가 실컷 더 올라가면 이게 훨씬 잘하는 선택이다 이거지. 이건 그 자리잖아. 그 자리. 그 자리에 옛날에 그 뭐야 애들 노래 부른 노래 중에 있는데 그죠? 끊어내고 여기 들어가고 올라가고 이게 훨씬 탄력이 있으니까 교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KMW 이야기 하시는데 KMW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들고 가요. 20일 위에 있죠. 많이 응축됐습니다. 이거 관심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66,000건까지 갈수 있다 봅니다. 외국인 사들어온 거 봐요. 수급이 바뀌고 있습니다. KMW 관심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근데 하도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양호!
슈프림아 마음 편하게 들어갑니다. 어저께 그렇게 했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그죠? 뽀찌 준다 생각하고 재매수 들어간다. 그 이야기도 했고요. 빠진 거 얼마 안 돼요.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얘가 한번 퍽할때 날라 댕기거든요. 앞전에도 11%를 그냥 땡겼어요. 사 땡인데 11% 날랐어요. 그 다음에 6%더 날라가지고 갭상승해가지고 17%. 그죠? 그런 거잘 알고 있습니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현대 엘리베이. 이 말도 안 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안 합니다. 걱정 없어요. 야, 셀틴 헬스케어 10만인가 해서 또 이번에 돌파할 것 같아. 근데 꼭 오늘 아니더라도, 왜 3세븐 이야기 했죠 며칠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 도전하고 있어. 그냥 뚫을 뚫습니다. 그죠? 밑으로 점처럼 내려오지도 않고 자꾸, 그죠? 10만대 뚫으려는 시도 트라이 하고 있거든요. try, 덕화, 그죠? 주라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뚫을 것 같아요. 카카오 가니까 너무 좋다. 야, 도전 비전도 너무 좋고, 그죠? 최근에 신규 회원 세분 들어오셨거든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사악한 거다 올라갔어요. 사악 했는 거. 그죠? 포스케미칼도 청산했고. 요거 요거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오택은 아직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한 랠리 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숨 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이 양호한 거예요, 양호한 거. 막 1. 몇 프로, 막2% 이렇게 안 빠지고 그냥 솔솔솔솔솔 프로스코 내면서 막 조정 받거든요. 이거 양호입니다, 양호. 그죠? 자,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들으라면 공매도가 없다는 게, 그죠? 완전 없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조성자에 한해서만 허가되어 있는 그 부분은, 파생과 연계되어 있는 좀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9월까지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지수를 안정적으로 끌어당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좀 올라간다 싶으면 쳐치려고 그냥 때리는 애들이 공매도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니 갑니다. 그죠? 그럼 전략이 어떻겠습니까? 기관 외국인도. 공매도를 때리면서 좀 다변화한 전략을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주식은 그냥 공매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식은, 그죠? 적당하니 사들어오는 전략으로 가고 파생으로 선물 옵션으로 조절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니 매도고 대기 매도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차익 실현 물량 정도만 잘 피해낸다면 그 타이밍만 잘 피해내고 퐁당퐁당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가고 조정권 오면 적당히 챙겨 먹고 다시 다른 종목 조정 먼저 받은 이런 언택트가 개통으로 다시 조정 이후에 재상승 국면 들어가고 여기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애들 좀 조정받죠? 그럼 여기 팔아먹고 여기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죠? 그게 완벽하게 매치되면 끝내주는 매매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으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까 수익률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가입,
아, 궁금하시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전혀 나오지 않는 슈퍼챗 가능합니다. 방송 많이 도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후원 가능합니다. 자, 힘내라 동학개미 이벤트 6개월 플러스 1개월 선착순 10명만 딱 모시겠습니다. 신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팀 K로 초청하겠습니다. 남은 2020년 함께 해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100번 낫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물어볼 수 있는 코치를 옆에 딱 채용하는 거다.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아직도 믿음이 안 가시면 더 검증하시고 아침마다 방송하니까요. 더 검증하고 선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더존비전 가요. 타봐. 더존비전이 약간 변칙으로 매매한 거거든. 변칙으로. 되게 좋은 종목은 완전 정석으로 잘안 움직여. 여기가 깨지면 원래 던져야 되거든. 근데 미리 그랬어. 여기 조정권이기 때문에, 아 지지권이기 때문에 사고 들어간다 미리 시나리오에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일부러 한번 틀어냈을지도 몰라. 그거는 왜 위로 한번더 띄우고 싶은데 여기서 정직하게 양봉 딱 세우면 다 따라 들어오거든. 다 따라 들어오거든. 그래서 20일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20일 강하게 돌파한다면 여기 상단까지 21, 12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러면 추가로 또한13%더 먹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5% 먹고 또 먹고 가만 들고 있었다면 먹은 거 토해냈어. 그죠? 가만 들고 가지 않습니다. 포스케미칼도 상단 돌파 시도 나옵니다. 자, 2차 전지 중에 포스코케미칼 그냥 슬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LG화학하고 얘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되거든요. 그죠? SDI도 저보고 사람 못 사요. 부담돼요. SK이노베이션은 딴거 있기 때문에 그렇고 포스코케미칼 여기서 샀거든요. 그죠? 어저께 던졌습니다. 뭐더 올라가도 후회 없어요. 그죠? 이런 포인트 잘 기억하셔라. 왜? 우린 딴거 들어가고 실컷 먹고 있으니까. 딴거 들어가 먹고 있으니까. 딴거 들어가 먹고 있으니까 더 많이 가니까.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 팔런 스노우.
시장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기관이 많이 삽니다. 1169억 코스피 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129억 사주고 있고요. 선물도 외국인이 472계약 사주고 있습니다. 만기일까지는 크게 밑으로 처질 생각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약간 반등. 자, 콜옵션이 그죠? 지금 현재 코스피 200 기준에 해야 되거든요. 291.40이니까 290은 달성이 됐고요. 콜옵션 292.5는 아직 달성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일 강하게 위로 쏘면 292.5가 더 많이 상승할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꽝 됩니다. 나중에. 풋옵션 박살나고 있습니다. 자, 슈프리마도 그냥 크게 요동은 안 치고 있어요. 자, 오늘 5G가 불을 뿜네요. 핀테크 5G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늘님이 아까 물어볼 때 제가 아, 큰일 났어요. 5G 다 던져라 그럽니까? 들고 가면 돼요. 들고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오빠, 올라간 건 여지없이 차익 실현 나와. 끝까지 끌고 가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 웬만큼 올랐다 싶으면 차익 실현 물량 계속 나옵니다. 언택트 강세. 조금 먼저 조정받았던 음식료도 뭐 비교적 강세. 게임 강세. 게임도 언택트 쪽에 비교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더존비존이 애매해요. 더존비존. 왜냐하면 20일 깨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1만 건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됩니다. 20일 돌파해야 돼요. 포스케미칼 오늘 2차전지 뭐 크게 강세 아니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상승 못하고 안으로 좀 들어온다 싶으면 적당히 또 차익 실현 탑이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거든. 스무스하게. 아니면 바쁘면 좀더 홀딩해봐. 월성 깨기 전까지.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근데 오를 만큼 좀 어느 정도 올랐어요. N자 목표치 어느 정도 왔어요. 급하게 도망가듯이 던지지 말고 한 여기 63,000원 여기 딱 무너지면 조금 강한 상승세 수도하고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기로는 63,600원 여기 지지하는지 여부 더 체크해보고 탑에는 여기 더 집중해.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 딱 이탈하면 3분의 1 매도, 조금 더 처진다 싶으면 또 3분의 1 매도, 여기 다 처지면 그냥 청산하든 아니면 일부 물량 갖고 있다가 반등 시도 나올 때 최근에 잘 하듯이 던지고 들어가고 던지고 들어가고 던지고 들어가고 하고 있잖아. 그렇게 다시 시도 가능. 카카오 외국계 들어옵니다. 재상승 국면이니까 이거 던지지 마요. 이거 들고 갑니다. 전고점 28만원 정도까지 노려봅니다. 도전 비존,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20일 깨졌기 때문에 여기 저항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튕겨 내려오면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적당히 있다가 치고 올라가면 좋은 상황입니다. 외국계 약간 매수 우위. 그러나 오늘 언택트 쪽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홀딩합니다. 다낭화 같은 것도 한번 좀더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자, 패턴이 다 그래. 강하게 올라간 건 여지없이 조정받아요. 그리고 다시 가도 갑니다. 슈프리마가 갑자기 종가 인근에 확 들어 올린 패턴 많이 봤어요. 자, 오택이 오늘 외국계 일단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쓸어 담아요. 기관 외국인. 삼성전자 오늘 외국계 매도 나옵니다. 하이닉스. 외국계 약간 매도, 셀트리온 약간 매도, 셀케 잡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신규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챙겨야 돼요. 너무 꼭대기입니다. 알테오젠 분명히 여기 박스권 상단감 던져라 그랬습니다. 잘했겠지. 탑이 타바 포스코케미칼 3분의 1 매도 조금 내려올 것 같다. 그냥 3분의 1 매도 더 내려오면 3분의 1더 매도 알아서 나머지는 알아서.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만을 넘는 듯 하다가 또 비실비실 하고 있네요,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 가지고 있는 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기 위에서 물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 최근에 기조가 강세 보이던 조선 건설 자동차, IT 전기전자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 차익 실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먼저 조정받았던 2차전지 그리고 언택트 관련, 카카오 네이버 결제 관련 이런 종목이 오늘 강세 보이고 5G 지지리도 안 가고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 휴대폰 부품도 하반기에 또 새로운 신제품들을 출시 많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까? 지금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강세, 남북 경협, 북한과의 관계, 연락망 두절 이런 소식 때문에 추가로 지금 한 3일째 하락하고 있고요. 전기차 섹터 강세. 수소차 어저께 이슈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조정 나오고 있고요. 그 정도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그대로 홀딩입니다. 홀딩 그대로. 도전비전도 홀딩입니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삼성전자를 새롭게 매수하고 싶으면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면 5만 3천 밑으로 정도, 5만 3천 정도 와야 살만하다. 여기부터 1차 매수 들어가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 위에요. 좀 너무 많이 급등했습니다. 단기간. 닥터키는 5만 1천 사 해가지고 여기서 신나게 끊어 먹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리고 던지고 나옵니다. 안 사요. 눌려주면 들어갑니다. 눌려주면.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20일 올라올 거거든요. 상승 추세 전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도면 한번 사고, 조금 더 쳐져도 5만 한 2천원권에 두번 사고, 단가 5만 2,500원. 반등하면 성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쫓아, 쫓아, 당기지 마요. 쫓아 안 당기려고 하는데, 크기가 높은 가격인지 적당한 가격인지를 모르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뉴스 같은 데서 와 좋다 좋다 실컷 오르고 그러거든요. 제가 계속 듣고 있는 뉴스 있습니다. 실컷 오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결과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주가 수주 때문에 좋다 좋다 실컷 오르고 난 다음에 좋다 그러면 사면 물리잖아요. 사면 그죠? 이럴 때 미리 사야 되는데 신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카타르 발 수주에다가 모잠비크 러시아까지 가세 하면 뭐해 빠지는데 오를 만큼 오른 데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충분히 조정받을 때까지 건드리지 마요. 먹을 거 없습니다.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면 좋긴 한데, 여차하면 빠질 수 있어. 그때 안전하게 좀 쳐졌을 때, 조정받고 난 다음에 사야 돼요. 반복 자꾸 합니다만, 카카오와 같은 종목도 못 샀다면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와, 끝내주기 가네. 아, 조정만 딱 해봐. 조정 딱 하면 사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꼭다리에서 따라가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최고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하락, 어디 갔냐? 마우스 나로 오바. 이렇게 하락추세 돌파하는 여기가 베스트 포인트. 그 다음, 여기,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 살 데가 없어요. 못 사요. 그런데 20일 조정하죠? 한번 사볼 만합니다. 왜? 완전 주도주거든. 그러면 여기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는 처지면 추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별로 경험을 많이 쌓고 이렇게 더 세분화되어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공부 어떻게 하면 되냐? 재생 목록 있죠? 누르시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 올렸는데 없다 생각합니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방송 딱 그만하고 그거 좀 공부 좀 해보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양호한 편이고요. 자, 우리나라 상승 전환하다가 또 조금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좀 출렁출렁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이 선물 너무 많이 사네요. 이렇게 된다면 추가로 하단까지 전일 저점까지도 한번 흔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중국 10시 반에 개장 상황 좀잘 지켜보시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플러스권인데, 계속 플러스권 유지, 내지는 추가 상승한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좀 봐주십시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